빠빠빠라. 화피우입니다. 사고 영상입니다. 자, 국내랑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전적으로 차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실선이잖아요. 점선이네. 점선. 이거는 차 전방 차량의 사각지대에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많습니다. 그죠? 자동차가 유턴 돌리려고 우측 도로 가장자리까지 최대한 옮겨서 회전 반경 때문에 그죠? 크게 돌리기 위해서 가쪽으로 붙여서 리어뷰 미러의 사각지대 뒤쪽으로는 안 보여. 후속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경우 같죠. 특히 야간에 유턴 자리도 아닌데 여기서 이래 돌린다고? 이런 것들은 좀 살아서 쓰면은 싶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 한문철 변호사님 그 채널에도 자주 나오죠. 고속도로 그쪽에는 주로 고속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동차가 이제 분기점이나 나들목이나 출구 쪽을 지나쳤어. 여긴지 거긴지 아리까리하게 몰라서 지나쳤는데 지나가면 후진으로 들어와서 나간다던가 역주행하던가 급정거해가지고 나간다던가 최근 영상에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못 나가면은 지나쳐서 다음 출구에서 내려야지 지 혼자 지 갈 길을 시간을 절약하고자 한다고 뒤에 오는 차량들을 위험에 내모는 아주 무책임하고 몰상식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 네, 뭐 25톤 트럭이 보통 근데 이런 경우에 뒤에 25톤 트럭들이 오면은 트럭이 크게 다치지 차에 타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걸어갑니다. 트럭 차주들이나 병원에 실려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음 영상. 앞에 두 영상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전적으로 자동차 잘못으로 보여지는데 뒤에 지금 보여드리는 앞으로 나올 영상들은 이제 오토바이의 부주입니다. 사실 보시면은 오토바이 이제 둘이서 가는 중에 앞에 선두로 가고 있는 오토바이가 소위 라인이 터졌다 하는데 솔직히 과속입니다. 과속이에요. 과속 안에 과속 초행길 요 콤보만 아니면 문제될 여지는 없는데 과속 초행길에다가 뭐 라인 터진 거죠. 라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리고 뒤에 오토바이 그대로 따라서 가는 이유는 시선입니다. 시선문. 앞에 오토바이는 뭐 그런 뭐 어떤 이유 때문이라든지 나갔는데 뒤에 따라간 오토바이는 앞에 오토바이에 흔히들 빨대 꼽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빨대 꼽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빨대 꼽고 가면은 앞에 잘 탄 사람한테 빨대를 꼽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앞에 사람의 실수까지도 빨대 꼽아는 오토바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보통 뒤에 지금 가고 있는 오토바이가 앞에 빨대를 꼽아는 잘못된 단점을 보여주는 예죠. 앞에 오토바이만 믿고 따라가다가 라인하고 이런 걸 다 똑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 오토바이가 라인 자빠지니까 그 라인 그대로 사람 시선 가는 대로 오토바이는 움직입니다. 오토바이 앞에 라인 넘어가가지고 그저 감자캐로 들어가 하는 거 보고 그 시선이 그쪽으로 가니까 라이더 시선이 침착하게 내가 가는 라인을 제대로 찍어놓고 가는 거였다 그랬으면 뒤에 오토바이 따라 나가진 않았을 거야. 약간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투어 나갔을 때 선두차의 중요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짧은 영상이에요. 앞에 오토바이가 이제 그 총 3개 차로가 있는 도로입니다. 3개 차로가 있는 도로인데 네, 우회전을 한 차선을 건너 그러니까 직진해야 되는 차선에서 우회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 오토바이가 그대로 박은 겁니다. 이거는 선행하고 있던 오토바이의 전적인 잘못이죠. 그리고 후행 오토바이는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다. 방어운전이라고 뭐 방어운전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나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안 받고 가까스로 피하더라도 그 선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멱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는. 자, 다음 영상. 이거는 지금같이 보면은 가을, 그죠? 겨울 이런 날씨에 해당하겠죠? 주변에 이파리가 없으니까 노면이 많이 차갑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네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타이어 오토바이를 장시간 장거리를 운행을 하였다 한들 이제 오토바이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 못하고 신경을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열 잘 해놓고 잘 타고 왔는데 잠깐 밤 투어 갔을 때 마찬가지요. 뭐 한 서너 시간 타고 왔으니까 타이어 열은 충분히 열은 받아 있어. 이제 밥 먹고 나왔어. 밥 먹고 나와 있는 동안 오토바이 타이어가 식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대부분 나오자마자 밥 먹자마자 와 날씨가 따뜻할 때 괜찮은데 이제 가을이나 이제 이런 겨울 투어 같은 경우에는 잠깐 30분 아니지 한 10분만 세워놔도 타이어 다 식습니다. 처음부터 엔진은 아직 덜 식었더라도
타이어는 다 식었기 때문에 타이어 예열을 다시 해줘야 돼요. 열 예열할 거 없습니다. 열 오르기 전까지 급격한 조작을 안 하고 천천히 살살살살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노면 온도가 낮고 타이어 온도가 낮아서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 온도까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커브길을 돌아가서 넘어진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 요거는 제일 마지막 영상은 전형적인 패닉 브레이크에 대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닉 브레이크가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많이 다뤘지만 블라인드 코너라든가 골목길에서도 해당되는데 맞은편에서 아니면 전방에 어떤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타고 들어가면은 갑작스럽게 상대방은 당연히 거기 서 있었거나 아니면은 조심하면서 세행하면서 나오는 길이야. 근데 마주 들어가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그 들어오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도 이거는 진짜 심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화들짝 놀래요. 진짜 오! 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좀 태연하게 대처가 할 수 있는데 태연하게 대처가 되지만 마음의 준비를 안 놓고 들어가 멍 때리고 들어가든지 생각 없이 들어가면은 깜짝 놀라면 뭐다? 그 브레이크 꽉 잡는다. 그 브레이크 꽉 잡으면은 브레이크 조정이 안 돼요. 강력 조절이 내가 갖고 있는 힘껏 사람이 놀라면은 아이고 뭐 손가락 한 개 두 개로 이제 살살살살 뭐 브레이크 강도 조절 그게 어디 있어. 일단은 세우고 봐야 되는데 다른 거는 생각도 안 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패닉 브레이크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자동차도 그렇지만 ABS 있어도 이거는 패닉 브레이크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와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오토바이도 패닉 브레이크 우회전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보면은 시선이 딱 이거 꼽혀있어. 시선이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차 티 나오는 대로 보면은 헬멧 시선이 딱 절로 가죠. 앞브레이크 꽉 잡았어. 프론트 노즈 다운 그 다음에 디어가 떴어요. 지금 뒷바퀴가 그죠? 붕 떴어. 그리고 요 지금 폭스바겐 보란가요? 제탄가 모르겠는데 이 차 있는데 갖다 박아보죠. 이거 이런 게 전형적인 패닉 브레이크입니다. 패닉 브레이크라는 게 패닉이 뭡니까? 공포에 질려서 쫄아가지고 질려서 공포에 질린 나머지 브레이크를 쥐는 현상입니다. 해외에서는 패닉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이거를 다루는 그런 매체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건 제 식견이 짧아서 본 적이 없는 건지 사실은 많은 매체나 전문적인 부분들이 다루셨을 겁니다. 패닉 브레이크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 트레이닝과 내가 항상 뭐 블라인드 코너나 어디 들어가면은 대항 차량이나 먼 장애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 패닉 브레이크에 나름대로 태연하게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도 그렇게 항상 그 블라인드나 이런 데 들어가기 골목길이든 내가 시야를 다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 패닉 브레이크에 대한 대비를 되새기지 않고 들어갔을 땐 저도 깜짝 놀래서 우씩 하면서 막 놀래고 별거 아닌 거 보고 화들짝 놀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경력이 어쩌고 저쩌고 떠나가지고 베테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계속 항상 매번 상기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영상 또 있으면 또 다른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빠밤!